안녕하십니까? 이 그림은 제가 색연필로 그린 그림이고요. 그리고 색연필로 그린 그림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요.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 그림은 UFO 그림입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속에서 보였던 그런 UFO 기지를 제가 그림으로 그려 놓았던 것을 가지고 한지에다 그린 여인의 그림과 같이 놓고 지금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UFO 기지의 특이한 점은요, 이게 둥근 지붕입니다. 돔 형식의 둥근 지붕이고요. 그리고 기둥은 팔각 기둥, 그리고 색깔은 완전 금색입니다. 황금색이고요. 그리고 하단 부위는 초록색의 잔디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UFO 기지의 위치는 강원도 정종군 동면 석곡리 53번지 뒷뜰이라는 그런 마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뒷뜰이라는 동네를 몰랐었는데요. 동면 석곡리 거기 주유소에서 이렇게 바라보는데 북쪽 주유소에서 북쪽으로 보이는 바로 보이는 그 언덕 위의 모양을 제가 꿈속에서 보았던 그 모양입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그 동네가 뒷뜰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찍어서 올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것은 UFO입니다. 이것은 4, 5년 전에 제가 꿈속에서 보았던 그 UFO를 그린 건데요. 색깔이 지금은 금색이지만 제가 그 당시에 보았던 것은 금색이 아닙니다. 완전 은색인데요. 너무나 아름답고 신비롭고 찬란한 그런 너무 예쁜 그런 은빛의 색깔이었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제가 꿈속에서 보았던 위치는 종로 3가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 3가에 하늘에 떠 있었던 UFO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4, 5년 전에 꿈을 꾸었을 때그 당시에 동쪽에서 종로 3가 쪽으로 UFO들이 날아와서 종로 3가 하늘 상공에 떠 있었는데요. 그게 한 대가 아니고 수십 대였습니다. 수많은 그런 UFO들이 떠 있었는데요. 일렬 중대로 하늘에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앞줄에 제가 하늘을 바라봤을 때맨 앞줄에서 왼쪽 끝에 있는 것이 우두머리, 그러니까 선두 주자의 그런 UFO였던 것으로 직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UFO 그 당시에 필터 돌아가는 소리가 엄청 크게 들렸습니다. 근데 그 필터 돌아가는 게 부분적으로 돌아가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통 전체가, 그러니까 UFO 안에 들어있는 통 전체가 돌아가는 그런 웅장하고 큰 그런 필터 돌아가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전에 그려놓았던 그런 그림들을 이렇게 한지 속, 요 근래에 그린 한지 속 여인들과 함께 이렇게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지 속 여인들은 제가 취미로 사인펜으로 스케치를 하고 색연필로 한지에다가 그린 그런 그림들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제가 전문적으로 배운 그림이 아니고 그냥 취미로 그렸기 때문에 남들이 보기에는 좀 촌스럽기도 하고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떠나서 저는 그냥 취미로 그리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듭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대나무에 한지를 붙여서 만든 부채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동네 어귀에 있는 그런 꽃을 꺾어다가 다 쓰고 남은 조그만 병에
꽃을 꽂아서 이렇게 세팅을 해서 찍어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UFO는 은색이고 UFO 기지는 황금색이고요. 그리고 이 여인들은 사인펜으로 스케치를 하고 색연필로 그린 그런 여인들의 그림입니다. 제가 취미로 그린 그림입니다.